주요 뉴스입니다. 2024 공주시 새마을가족 한마음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70회 백제문화재 추진상황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웅진도서관 쉼카페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간부공무원 설명회가 거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공주 시정 뉴스입니다. 매일 폭염에 지쳐가던 요즘 몇 번의 비가 지나가더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낮 동안에는 햇살이 뜨겁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갑자기 불어오는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명절 중에 으뜸이라고 불리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공주시 고만나루 장터에서 추석 선물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품목 20% 할인과 더불어 전품목 무료 배송과 기획 선물 세트 등 최대 36% 할인가로 공주시의 다양한 특산물들을 9월 11일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만나루 장터에서 공주시만의 특산품들로 추석 선물 고민도 한 번에 해결해 보시길 바라면서 고공행진 행복한 공주 뉴스 시작합니다. 2024 공주시 새마을가족 한마음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공주시 백제체육관에서 2024년 새마을 한마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철 공주시장, 시도의원, 기관 단체장 및 이갑복 새마을 지도자 충청남도 협의회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행사는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우수 지도자 표창과 탄소 중립 실천, 마을 공동체 운동 주제 퍼포먼스, 공동체 경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됐습니다. 이날 공주시 새마을가족 한마음 대회에서 최연철 공주시장은 앞으로도 공주시 새마을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0회 백제문화재 추진상황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70회 백제문화재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백제문화재 추진상황 보고회가 지난 27일 공주시청 집현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열린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는 최연철 공주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장, 공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관계자들은 백제문화재 추진 상황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인 제70회 백제문화재는 다가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 공주 금강 신관공원 및 공주시 일원과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돼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웅진도서관 쉼카페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1991년 개관 이래 공주 시민들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웅진도서관에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쉼카페 개소식이 지난 27일 열렸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연철 공주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70여 명이 참석해 쉼카페 탄생을 축하하고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쉼카페는 식당과 매점으로 운영하던 지하 1층을 새단장한 공간으로 웅진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서관 내의 편안한 독서와 학습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웅진도서관 쉼카페는 도서관 운영 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되며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간부공무원 설명회가 거행됐습니다. 지난 26일 공주시청 대백제실에서 공주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선정에 따라 간부공무원 대상 설명회가 거행됐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연철 공주시장을 비롯한 공주시 간부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안명 평생교육과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주시 성장 동력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향후 전략과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주교육대학교 전재산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연계해 명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주시 취업정보입니다. 주식회사 JPENC에서 창고관리원을 채용합니다. 삼정가스화학 주식회사에서 회계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에서 제조 단순 종사원을 채용합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과 같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사회운동가이며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배우자인 엘리너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건강일 텐데요. 이에 공주시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공주시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가까운 보건지소나 30개소의 지정 의료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보건소나 감염병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행복한 노년의 내일을 위해 가벼운 운동과 함께 예방접종으로 건강챙김을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공행진 행복한 공주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